오늘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백인들은 낙관적입니다. 가령 문학, 예술 같은 걸 보면은 유럽에서 나오는 문학 작품이나 일반 예술 작품을 보면은 좀 비관적인 데가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다 같은 경향인데 유럽이나 동아시아나 여기에서 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희극보다도 비극을 더 좋아합니다. 희극은 보면 너무 가볍고 경망스럽다고 동양인들이나 유럽인들에게는 생각이 되고 이 사람들은 비극을 보고 나면은 대단히 무게가 있고 인생의 깊은 곳을 탐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낙천적이지만은 미국의 하층 계급의 백인들, 특별히 백인 중에서 하층 계급 사람들은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브루킹스 인스튜션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연구기관에서 이제 백인의 하층 계급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은 Excuse me. 히스패닉스 우리가 말하는 중부 아세 중부 중미 에, 중미나 남미 에, 중 중미나 남미의 그저 스페니쉬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하는데 이 스페니쉬 들도 미국의 백인 하층 계급 사람들보다는 3분의 1더 낙천적이라 이렇게 연구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하층 계급의 백인의 하층 계급 사람들보다도 3배나 더 낙천적이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브루킹스 인스튜션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백인의 하층 계급들이 왜 그렇게 비관적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은 이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합니다. 첫째는 lack of hope, 희망, 장래에 대한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백인들이니까 공부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학에 가려고 해도 돈한푼 없어도 국가에서 스튜던트 론, 학생들 융자 해주고 또 많은 학교에서 장학금도 있고 해서 공부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또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돈한푼 없어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길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나태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실, 또이 사람들뿐 아니라 미국의 자유파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아무런 자극이 없어서 그렇게 성공하는 길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 대대로 내려오는 궁핍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은 본인의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 책임 전가를 엉뚱한 대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노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막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끊어질 때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Lack of hope, 희망이 없고 또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데 대해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 때문에 직업이 끊기면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은 백인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백인으로서의 자존심,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또더 비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이러한 이 백인들의 하층 계급들의 이 비관적인 생활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는 말하자면 복음을 던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트럼프를 구세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몰려서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미국 사회에서는 white trash라고 합니다. white는 희단 말 아닙니까? trash는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 찌꺼레기, 흰 찌꺼레기라. 그래서 백인인데 white 백인이긴 하지만은 그 찌꺼레기들이라. 백인 중에서 찌꺼레기들이라 이렇게 이제 그 업신여겨서 하는 말로 white trash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지금 영어 공부가 되겠는데 한국에서는 웬만침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white trash라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용어는 잘 모릅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 미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별로의 서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은 white trash라고 할 것이면은 그것이 백인 하층 계급들의 쓸모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거를 당장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white trash라고도 하지만은 또 waste people이라고도 합니다. waste라고 하는 것은 그 낭비한다는 말이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찌꺼레기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 휴지통을 waste baske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휴지통 waste 넣는 거 찌꺼레기 basket 광줄이라 휴지통을 waste basket라 그러니까 찌꺼레기통이라 휴지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이스트 피플,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이라 이래가 피플은 사람이니까 웨이스트는 찌끄레기 피플은 사람, 찌끄레기 사람이라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다 알아두어야 되는 이유는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점잖은 단어만 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더러 이제 이런 사람을 욕하는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아두면은 미국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뭐 웨이스트 피플이라 이럴 것 같으면 백인 하층 계급을 욕할 때 쓰는 단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면은 또 그다음에는 오프스퀘어링, 오프스퀘어링이 부스러기, 찌꺼기 그러한 뜻입니다. 오프스퀘어링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백인 하층 계급을 말하는 것이구나. 또는 루버스라고 한 말은 덩치가 큰 투미한 사람이라 덩치는 단한데 투미해서 또 바보 같은 사람이라 또 보그트로타스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할 때면 습지의 주민 습지 그 습기가 많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생긴 땅에서도 못 살고 땅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또는 레스칼스 악당이라 깡패라 레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깡패 악당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또이이 사람들의 성격의 일면은 또그 깡패와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폭력으로 가지고 설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해서 레스칼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는 러비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찌끄레기란 말입니다. 러비쉬. 또 스칼타즈라고 하는 웅크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국유지 같은 데 무슨 깡통집 같은 거 또는 무슨 우막 같은 걸 지어 놓고 사는 사람들 또는 버려진 건물에서 주인 없는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유지나 버려진 건물에서 무단으로 거주하는 무단 거류자 그러한 뜻입니다. 또는 또 다른 단어는 머드 실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땅속에 묻는 건물의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이제 땅 속에 묻혀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땅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데 그냥 묻혀져 있는, 그런 것이라. 또는, 브라야 핫밭이란 말이 있습니다. 브라야란 말은, 찔레, 가시, 그런 뜻인데, 핫밭은 뛰어다닌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가시밭 같은 데 뛰어다니는 사람이라 이것은 일반 농민들을 업신여겨서 하는 그러한 욕인 것입니다. 또는 또 다른 단어는
힐빌리즈라고 하는 건 그냥 시골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옛날엔 농업이 일반 사람들의 주 산업 직업이었지만은 요사이는 전부 공업 산업에 주로 돼서 사람들 제대로 생긴 사람들은 전부 다 도시로 모여서 공장 직공이 되지만은 아직도 촌에서 소규모로 농사나 짓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이 사람들을 업신여겨서 하는 욕인 것입니다. 또 크래카는 그 과자 일종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또 크래카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화이트 크래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른 단어는 클레이다스. 클레이는 흙이지 않습니까? 흙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생긴 음식도 못 먹고 아무렇게나 생긴 그런 너절한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또 다른 표현은 로 다우너스라. 로는 낮단 말 아닙니까? 다운은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다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 다우너스라고 해서 이러한 단어로서 이 사람들을 또 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이제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주하게 되면은 White niggers란 말이 있습니다. White niggers. 인종학에서 인종 구별을 흑인을 니그로이드라고 하고 백인을 코카소이드라고 하고 동양인을 몽골로이드라고 하는데 이 니그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을 니그로이드라고 하는데 이 니그로이드란 말에서 니그로란 말이 나왔습니다. 니그로. 니그로는 뭐 보통 쓸수 있는 말인데 니가라고 할것 같으면 이거는 욕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니가 뭐 우리말로 말하자면 흑인이라고 하면 그건 뭐 점잖한 말인데 끔둥이라고 하면은 그건 좀 천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가지고 끔둥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화이트 니가라고 그랬습니다. 그흰 끔둥이라. 그러니까 끔둥이라고 하면 그건 아주 심한 욕인데, 그런데 화이트 니가라고 할것 같으면 끔둥이 같은 백인이라. 백인 끔둥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디제너레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제너레이트, 제너레이트라고 한 말은 제너레이트 물을 발생시키고 단 말인데 그러니까 진보한다 앞으로 나간다는 말이 되는데 T자가 붙으면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 디제너레이트 그러니까 퇴보한다는 진보의 반대는 퇴보 아닙니까? 퇴보하는 사람들이라 이래서 디제너레이트 다른 말로는 레드넥스라고 합니다. 레드는 빨갛단 말이고 네크는 목이니까 목이 빨간 사람들이라 그래서 백인 하층 계급 사람들을 목이 빨간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또 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스와프 피플. 스와프는 내나 그 섭지란 말인데 섭지의 사람들,
제대로 생긴 땅에서 못 살고 습기찬 그런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 swamp people 이렇게 이 white trash를 에 대한 이렇게 욕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두면은 미국에서 일상생활할 때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 화이트 트래시의 사람들은 옛날부터도 있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나태한 사람들, 백인이라는 우월감 때문에 자격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나는 백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 때문에 아주 디프레스 하고 피관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19세기 때만 해도 이제 흑인들이나 아메리칸 인디언 말하자면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보다도 화이트 투레시들이 경제적으로 더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더잘 살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늘 우울한 생활을 하고 비관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1970년대에 이제 테크놀로지 공업 기술이 아주 발달이 돼서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자동으로 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나가니까 이 화이트 트래시들에게는 직업을 가질 기회가 더 없어졌습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은 전부 다 기계가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종류가 옛날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어진 직업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토메이션 때문에 첫째로 보면은 공장 같은 데에서도 지금은 로봇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트래시들이 하던 그러한 직업 종류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취직하기가 참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던 것만 해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가령 자동차 몰고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가스 넣으려고 하면 옛날에는 거기에 이제 가스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가스를 넣어주고 돈을 받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사이는 크레딧 카드 하나만 있으면 가스스테이션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서 크레딧 카드 넣고 그냥 그 펌프를 내 차에다가 대가지고 기름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스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스스테이션 아텐던트라고 하는 이 직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한 예가 되는 것이죠. 이 하이테크놀로지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직종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령 보면은 타이피스트가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타이피스트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타이프를 치다가 글자 하나만 틀려도 그걸 또 처음부터 또 다시 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이트아웃 해가지고 그 고쳐가지고 타이핑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놓으면 점자는 편지 같은 데 서류 같은 데는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가 나와서 워드 프로세싱에 볼것 같으면은 아무리 틀려도 그걸 진작 또다 새로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카피를 만들려고 할것 같으면 타입을 칠때그 먹지를 대서 가령 카피를 여러 장 만들려고 할것 같으면은 카본 페이퍼 먹지를 여러 장을 대서 가지고 카피를 세통네통 그렇게 하고 너무 많게 하면은 뒤에 있는 거는 글자가 희미하게 잘 나오지가 않아서 애를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카피 마신이 있어가지고 컴퓨터에서 워드 프로세싱에 가지고 이제 서류를 하나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카피 마신에 가면 그건 뭐 카피를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종도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타이피스트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직종들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 화이트 트래시들이 할수 있는 직장이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이 수적으로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또 세계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글로벌리즘 세계화가 생겨가지고 미국의 공장들이 전부 값싼 후진국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노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조금만 하면 노동자들이 모여서 스트라이크를 하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가면은 스트라이크도 없고 돈 조금만 줘도 일주 내내 일할 수 있고 그래서 공장들이 다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는 직장이 아주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직장이 여기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또 자꾸 더 가난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자본가들은 해외로 후진국으로 공장을 다 옮겼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화이트 트래시 같은 사람들은 자꾸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과거 산업 중심지들이 많이 이제 피폐해지고 미국 경제는 대부분 해안 지방의 큰 도시로 다 몰리게 됐습니다. 가령 동해안 지방에는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이런 데 경제가 다 몰리고 서해안으로 가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다 몰리게 되고 그냥 중간에 있는 내륙 지방에는 경제가 아주 피폐하게 됐습니다. 그냥 시카고 같은 큰 그런 도시 한두 개 내놓고는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경제 문제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인 아닌 사람들은 오바마에 어느 정도 만족을 했지만은 백인 하층 계급들은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선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코노믹 파퓰리즘 경제적인 파퓰리즘 인기주의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립주의로 나가고 보호 무역을 하게 되고 또 이민을 제한하게 되고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강조하는 것은 인타이틀먼트 프로그램, 인타이틀먼트 프로그램, 인타이틀먼트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슨 혜택을 받는 그러한 권한, 법적인 권한, 그런 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셜 시큐리티, 언임플로이먼트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이 화이트 트래시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 많은 그 정치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인데, 가령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는 트럼프가 이런 화이트 트래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노동당 같은 정당을 만들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이면 전번에도 한번 제가 파퓰리즘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은 이 파퓰리즘이 현재로서는 전 유럽과 아메리카를 휩쓰는 큰 물결인 것입니다. 이 파퓰리즘의 물결이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서 밀고 오니까 어차피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정당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 같은 사람들이 선거에 낙선돼서 아주 낙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구미 유럽과 아메리카의 하나의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물결이고 어차피는 이제 힐러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설 그런 입지할 그러한 땅이 정치가로서 설 땅이 없어진다 말하자면 제한된다 없어진다 하는 그런 풍요가 지금 많이 불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활동할 그런 여건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 평론가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